저는 일요일에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절에 갑니다.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애가 이슈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저도 많이 몸이 안 좋았더래서 여러모로 어려웠었는데 그럴 때 스님께 상담을 받고 스님 말씀대로 생활하다 보니 전보다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기자 김효기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. 고통의 바다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출가 수행자이자 승보인 스님들입니다. 스님이 되는 것은 길고도 어려운 일입니다. 세속과 인연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고단한 행자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. 그 뒤에도 4년간의 승가대학 과정을 마치고 비구 250개, 비구니 348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 종단의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. 스님이 된 뒤에는 참선, 염불 등 치열한 수행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포교 활동과 사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.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소 노병사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스님들 또한 늙고 병들고 죽는 근본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수행 정진에 온 스님들은 세속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의료 및 노후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스님께 공양하는 것은 제가자의 의무이자 선업을 쌓는 공덕이 됩니다. 승보 공양 운동은 스님들이 현실적인 고통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 정진과 전법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자 결사 운동입니다. 승보 공양이요? 스님께 받은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회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불자로서의 의무 아닐까요? 그 공덕은 당연히 저희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. 우리가 매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승가에 공양하는 것은 무한한 복덕을 짓는 일입니다. 승보 공양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은 자동이체, 지도, 기금 모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스님들은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복받칩니다. 청정한 우리 승가에 공양하여 좋은 복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.